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풍부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 본문은 유월절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어제 살펴본 출애굽 사건과 또 유월절 사건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고 있었던 애굽 땅을 비록 430년 만에 나오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경륜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실히 이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유월절 규례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비록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접할 곳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출애굽하는 사건 전후에 이 유월절 규례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결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회복할 때 광야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비록 함께 출애굽을 경험하고 떠나왔다 할지라도 이방인이나 심지어 같이 사는 종들까지라도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유월절 음식은 할례를 받은 자만 집안에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혹시 거류하는 타국인이 이 규례에 참여하고자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규례를 언급한 것은 이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잡족들이 이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뜻을 모은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의 참여 기준은 할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할례는 곧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할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다는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거류민과 타국 풋꾼이 아무리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유월절 음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과 믿음의 결단 없이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듯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이 베푸신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과거의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50절, 5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명령하신 것을 온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고 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기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성경에 입각하여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일하십니다. 물론 분별력 없이 모든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입각하여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을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과 신분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또 언약 백성 되길 원하는 자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안주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앞에 펼쳐진 현장이 광야 같을지라도 오늘도 믿음의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역시 주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길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